정성 가득 음식을 준비한다. 많은 음식을 나눠 담는 손길이 능숙하다. 손님에게 나가는 오늘의 메뉴. 독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얼큰한 닭볶음탕이다. 평범한 음식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쉼터다. Danke den Menschen, dass sie mich hier auch aushalten. Weil das ist gar nicht so einfach, aber ich benehme mich ja dementsprechend. Aber ich bin fünfmal die Woche hier. 그런 이곳에 노숙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벌써 10년째 매주 목요일이면 50명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는 강신원 씨다. 우선은 하면서 제가 더 기쁨을 행복이라는 걸 더 발견하고 기쁨이라는 걸 얻게 되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서만 식당 8곳을 운영하는 강신원 씨는 지난 1977년 중학교 1학년 때 파독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독일에 왔다. 독일에서는 학비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지언정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10원 때문에 막 싸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걸 저한테 많이 배우셨고 양보하는 걸 배우셨고요. 그 손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덕이 된다고 그게 그런 걸 배우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 저 어머니는 그 독일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아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간호사를 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은 어머니는 아들인 신원 씨와 함께 식당을 차렸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지만 꾸준히 장사를 이어온 모자의 성실함에 어느 순간부터 이웃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어차피 식당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나도 이 동네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동네에서 벌면 동네에서 베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도 없는 사람한테 베풀자 뭐 그런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신원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점심마다 노숙인과 난민이 찾아온다. 매일 무료로 도시락을 받아가는 풍경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신원 씨에게 급식 봉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란다. 기꺼이 하고 있어요. 그 도와준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기뻐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그래야지 좀 사람이 교만할 때 좀 더 내려오고 땅 그 아무튼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린 애틀랜타. 조상진 씨가 걸음을 재촉한다. 청소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 조 씨는 지난해 1월 한인은행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 조 씨가 바쁜 이유는 따로 있다. 여러 손때 묻은 도자기 작품이 한 곳에 모였다. 도자기 만드는 법에서부터 작품을 선보이기까지 조 씨 부부의 정성이 들어간 전시회다. 여기도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료 봉사예요. 발렌티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 많이 하시죠. 두 분 다. 지금은 애틀랜타에서 기부왕으로 통하지만 21살 청년 상진 씨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바람만 갖고 미국에 유학을 왔다. 하지만 밤낮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처음에 와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쓰레기도 나르고 접시도 닦고
요리도 하고 있는데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 하러 미국에 왔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자 하고 도전한 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단돈 10달러로 시작한 사업. 하루 4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사업은 조금씩 커지고 돈도 제법 벌게 됐다. 그런데 나 혼자 잘 사는 삶에 상진 씨는 회의가 뒤따랐단다.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은 쓰고 그 나머지는 돌려줘야 이 사회도 건강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정말 학교 다니면서 어려울 때 누군가 조금만 도움을 줬으면은 나도 공부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못했어도 누군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부만 하던 상진 씨는 지난 2002년 비영리 재단을 차리고 더 큰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동포 장학금과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다 보니 개인 수입의 3분의 1은 전부 나누고 있었다. 연간 평균 50만 달러.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만 900만 달러. 우리 돈 105억 원에 이른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도 여러 장학재단을 통해서 받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때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가정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좀 더 이제 학업에 좀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상진 씨는 미국 동포 사회에 넘어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고 있다. 페루와 아프리카, 연변 등의 학교를 세우고 나눔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돈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도움을 주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뿌듯함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와 감사로 또 제 행복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어릴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지금 잘 자라서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피리와 바이올린, 피아노와 장부. 잘 어울 것 같지 않은 동서양 악기의 오묘한 만남. 헝가리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különböző érzelmeket és különböző világot jelenítettek meg. Annyira szemléletes volt, hogy majdnem kipotyogtak a könnyeim. Nagyon-nagyon szép volt. 바이올린 연주자 최보람 씨.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고등학교 2학년 때 뉴욕 맨해튼 음대 개교일에 최연소 입학생이 됐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선 작은 이 방.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음악으로 무너뜨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멕시코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마리아치 그룹에 들어간 것도 국경 없는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어떤 장르에 국한시키지 않고 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음악을 하거든요. 인도 음악 할 때는 제가 마치 전생에 인도 사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랍 음악이나 그런 걸 할 때 왜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보람 씨가 속한 그룹은 제18회 라틴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 라틴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쓴 셈입니다. 라틴 그래미를 미국에서 이제 그래미에게 인정받아서
따로 형성을 하고 라틴 음악에 대한 뿌리를 잡은 것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형성한 거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동양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구나. 전통음악을 나누는 의무는 한국에 있는 전통음악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수상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것. 바이올린과 장구를 접목한 밴드를 결성하는가 하면 국악인과의 협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문화에 대한 그 감사함을 그때 제가 다시 느껴서 그 전에는 국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아 저거는 너무나 아름답게 특이한데 세상에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다음 행보가 더 기대되는 최고람 씨. 이번에는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올해의 그래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난 부채춤. 신명나는 장구 공연도 이어집니다.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 재불 한인 여성회가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어서 한인 입양인이 준비한 밴드 공연. 이 노래는 chanson qui parle de l'absence ou du manque et notamment donc de la Corée, de cette, la culture coréenne. Des Coréens. Et donc voilà, c'était une joie de chanter ça ce soir. 프랑스 한인 입양인은 14,000여 명. 입양인들은 7년 전부터 프랑스 동포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국과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여해 줄 수 있다면 진짜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 자주 만나 따스한 정을 나누길 약속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몽골 울란바토르. 공연 준비에 한창인 몽골 어린이들. 무대에 올라 부르는 노래는 다름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함께 기원하는 노래자랑대회. 18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그 고운 목소리가 모두의 마음에 닿기를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손짓 하나로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태수 씨는 6년째 호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모아 자선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음악인으로서 조금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정말 음악인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 기획부터 합을 맞추고 무대에 서기까지.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인데요. 음악으로 따뜻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오케스트라. 올해도 따스한 온정을 기다리는 이웃을 위해 멋진 연주 많이 들려주세요.